항상 하는 얘기인데. 단, 운동, 힘, 입자, 지휘력이 있죠. 믿는다는 것은 이 가치 파트너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강자한테 위임한다고. 강자한테 위임하고 자기 뒤에 딱 줄을 서. 누가 그렇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아예 모든 구조가 다 이렇게 있어. 이 세상 모든 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게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약자도 혁명을 해가지고 평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렇다는 거고, 구조적으로 이 세상은 에너지 낙차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약자가 누구냐 하면 젊은이. 강자가 누구냐 하면 노인이로. 이런 기본적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신참과 고참. 뭐 어디 어떤 사회를 가더라도 고참과 신참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평등한 사회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약자가 강자를 믿으면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배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거라고. 종교. 뭐냐면 약자가 강자를 믿고 강자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아는 꼭 강자라기보다는 아는 사람 뒤에 줄을 선다 이 얘기죠. 근데 운동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자기 전에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종교에서는 기도를 한다, 부적을 쓰거나 뭐 터부 뭐 온갖 잡담이다 했는데, 이제 만화라는 거죠. 만화. 그러면 정령이 가진 힘이라는 거죠. 이건 원시신앙이 다 있는 거고,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 뭐 이런 거고,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건 요거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강자한테 의존하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장기적으로 버틴다. 근데 여기까지 게시판이 딱 써놨어. 원래 게시판이 딱 써놨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안 써놓은 거지. 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면 이게 공간이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맞서는 것이다. 그럼 뭐냐면 상대방이 쪼으러 가면 자기도 쪼으러 가고, 딱 그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 상대방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냐면 신용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실라와스라의 뭐 가시를 뭐 이런 이야기 있거든. 옛날 사람들 헤어질 때 거울을 두쪽으로 딱 쪼개가지고 거울을 딱 쪼갰다고. 한 개씩 나눠가지는 거야. 근데 이제 다시 딱 맞춰보고, 아, 네가 옛날에 그 사람이네. 이러고. 이게 공간이라는 거야. 근데 결국 또 반쪽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반쪽은 자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어. 일단은 그 도굴범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그 훈민정음 그 해려범 있잖아. 그걸 가진 사람에서. 그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한 장을 딱 찢어. 딱 그치. 그거 자기 딱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 이게 일장 수 하나 주셨는데 하고 딱 판다고. 그럼, 보는 거 없고, 비싼 거거든. 그러면, 감정을 받으러 가는 거야. 전문가한테 간다고. 그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거 천 원짜리인데, 그런다고. 다시 자기한테 찾아와.
당연히 악이라는 것인데 100% 자기한테 온다고 한장 해라. 아까 처음에 팔 때 100만원 받았다고 그 나머지 한 장은 있죠. 아직 그 가시 깜빡이가 있어. 가시 10조까지 불었어. 그 아직 안 해놓고 있어. 그래서 국가에서 이 화해를 주장해가지고 그 국가에 헌납하고 뭐 당신 죄를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지금 그걸 가시 훔쳤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 아직 정확하게 그게 훔친 건지 안 훔친 건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거 요걸 딱 빼가지고 딱 요것만 딱 가지고 딱 자기가 딱 주고 나머지를 딱 주는 거야. 결국 상대방은 자기를 찾아오게 될까. 이런 법칙, 희망의 법칙이라는 공간적인 말씀인데, 그러니까 상대방과 자기를 50도 50의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남녀 관계에 흔히 관찰됐다고. 결정 이런 거지. 남편이 있는데 제자가 남편이 출세하기 바라는 거야. 근데 남편 출세해버리면 남편 딴 여자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고시공부 어떤 뭐지?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나와. 여자는 막 개고생해가지고 막 돈까지 팔아가지고 남자친구를 그 성공시켰는데 남자친구가 성공하면 고시 합격하면 다음날부터 안 나타나와. 그러니까 이 맞서야 된다고. 맞선다는 거냐? 상대방이 이렇게 서면 자기도 이렇게 써야 돼. 처음에 둘 다 앉아있어. 둘 다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그래도 빨딱 서면 자기도 빨딱 서야 계속 눈높이를 같이 맞춰가야 된다. 이게 시집이다. 이게 힘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 음악이라고 말하면 고조가 장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면 상대방이 저가 되고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방이 자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나는 너를 믿어 이게 아니고 네가 가봤자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나 양의 믿음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거는 강자한테 굴복하거나 아니면 장기전 하려고 자기 체면이나 자기 암시를 들어가지고 시간적으로 견디는 거고 이게 시간이 이게 공간적으로 50대 50의 구조를 만들어서 자기를 필요로 하게 한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많아. 상대방한테 충성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삐털면 반대하면 오히려 전화가 와. 막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한광옥이나 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아, 내가 호남이니까 집까지 이렇게 박근혜가 나한테 전화가 오겠지 알아. 아 집까지 그랬지. 내가 호남인데 호남을 장만할 사람도 없는데 어? 아무도 호남 출신 장만 못했네. 그럼 이제 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그 전화기한테 탁 집까지 내한테 전화 오겠지. 이런 말 들려야 되니까 안 돼. 이거 이렇게 믿다가 이제 망하는 거야. 하나가 봐도 몇몇 사람 김경재 김경재 막 했나 못했잖아. 이번에 결국 호남은 거기 갔다. 하여튼 그 한강옥이 하나갑인가? 가죠. 하나갑. 한강옥도 안 갔지. 한강옥도 갔나? 갔죠. 하나가 한강옥 김경재 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전화하겠지 하다가 이렇게 맞서려고 하다가 맞서지 못했어. 이 맞서는 전략도 일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자의 믿음은 기성전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힘의 믿음은 50대 50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고 입자의 믿음은 이 기에서 하는 것이 어떤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그러니까 입자의 믿음이라는 건 일단은 그 인터넷에서 음원을 공개해버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오히려 막 대박이 날 수가 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수록 오히려 막 그 뭔가 새로운 이제 길을 가는 사람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사람은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더 막 자기를 어떤 사람이 막 모방하고 표절하면 자기가 더 유명해져가지고 이득을 본다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입자할 까매 안 되는 노수준인 사람이 이게 하면 안 돼. 그냥 표절 당해. 근데 어느 정도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들 막 표절하도록 할수록 자기가 올라간다는 거지. 굉장히 자기가 이제 창의적인 그것을 때는 다른 것 소스를 개방해가지고 복제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번에 뭐 삼성이 뭐 소스 개방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뭐 탈제니까 뭐 하려면 그것도 좀 그런 전략인데 개방할수록 이익이 된다는 거지. 근데 IBM이 너무 개방해가지고 사실 별 이익을 못 봤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개방을 안 하는 전략을 하나 망했고 IBM은 개방 전략을 해서 망했어. 둘 다 재미를 못 봤는데 어쨌든 개방 전략이 그렇다. 자기가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개방하는 게 낫다. 요 수준에서 개방하면 안 돼. 요거는 개방하면 손해고 자기가 요걸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개방을 해서 이 다른 사람 자기를 뺏길 수도록 복제하도록 유도하고 자기는 그 로얄티를 챙기는 거지. 그럼 이제 질은 뭐냐? 질은 이 직접적으로 창의하는 것이다. 요건 아직까지 어떤 포지션에서는 그거고 요 구조 안에서 그 포지션을 처리하는 거고 이건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기가 창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낳았다. 다음, 왜 중요한 건가요? 이쪽으로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라고. 근데, 이 다음은 대가가 필요 없다. 어쨌든 뭐, 습관이 자비라든가, 뭐 예술 사랑이라든가 다 이런 건데, 이쪽으로 필요하면 사랑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습관이나 예술가 말하는 사랑이다. 이쪽은 그대입니다. 네, 이 네, 다섯 가지 다 믿음인데, 보통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쪽은 종교고, 이쪽은 예술을. 종교 안에도 사실은 예술적인 속성이 있거든. 뭐 예술에도 종교적인 속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수준이 높고, 이쪽으로 수준도 낮은데, 보통 사람,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이쪽을 말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이거라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세종당이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반대급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많이 쓰면 그 자체로 이미 성공한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입자로 기에 쓴다는 건 그냥 권리를 주장하거든.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뭐냐, 이거지. 왜 권리를 주장하냐? 그건 뭐냐면 돈을 벌겠다는 거야. 그럼 돈을 번다는 건 뭐냐고. 돈을 번다는 것은 그 돈을 재투자해서 더 좋은 걸 또 만들겠다는 약속이거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사실은 좋은 걸 못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삼성이 애플 거 표절했다고 막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내냐고. 아, 표절했다고 막 기분 좋아야 되잖아. 그것도 왜 화를 내냐고. 그건 뭐냐면 애플은 더 좋은 걸 만들겠다는 거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삼성이 방해했다 이거 아니야. 근데 일단 뭐 질병을 치료한다고 치면 일단 뭐 어떤 사람이 소아마비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었어.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엄청난 로얄티를 받아가지고 뭐 하겠냐고. 없어. 끝이야. 근데 그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그걸 공개해버렸어. 그냥 공짜로 모든 사람이 그 백신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환자들이 소아마비를 지금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왜 그걸 공짜로 놔주셔버렸냐고. 로얄티를 한 푼도 안 챙기고. 그 전기 그 누구지? 에디슨하고 경쟁한 사람 테슬라 그 양반 또 로얄티를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지대 쓴 사람은 굳이 로얄티를 원하지 않아. 진정한 창의를 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 완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 개발 자금이 없어. 입자에 쓴 사람은
다음에 더 좋은 신제품 나온다. 근데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삼성을 막 갈고 가지고 재판 시켜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재투자를 해서 더 좋은 스마트폰 뭐 폰을 만들든지 구글 안경처럼 뭐 신제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마트 워치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 지뢰 포지션에 쓴 사람은 굳이 이 돈을 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세종대왕처럼 다 개방해버려. 로얄티를 요구하지 않다. 근데 진정한 그 작가가 되려면 지뢰 포지션에서 해야 된다.